네. 예, 그리고 스피어스의 경우에는 예, 저기 전남 예, 여수죠?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진주고요. 예, 스피어스 같은 경우 제우스의 공격 탑에서 실점 돌파 그러나 여기서 파울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 첫 번째 득점은 제우스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번 선수 제우스가 그렇습니다. 지난 김상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일단 지슌과 네. 중심이 아 트래블링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부심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만 네. 중심과 상위구의 트래블링으로 정리 됐습니다. 무조건 일단 초반 흐름은 제우스가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 네. 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7대2까지 살아나고 있는 제우스. 그렇죠. 현정하시는 원수련 오펜스를 사용 좀 해줘야 되는데 아 깨끗하게 들어갔죠. 네, 오동석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네. 빠른 트랜지션 게임을 통해서 네, 득점을 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석점이 짧았고요. 뒤에서 블락샷까지.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네. 제우스의 볼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그렇죠.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좋았죠. 삼각편대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그렇죠. 마무리까지. 네. 이제 스피어스는 팀 파울에 걸리면서 이장면이 얼굴을 전단합니다. 성공도 그리고 네, 좀 거칠죠. 네. 네. 수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김승우 선수에게 네. 파울을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어스 팀 같은 경우에는 옥범준 선수를 기준으로 뭐 기본으로 한 예, 어떤 트랜지션 게임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파 그리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후에 석점 던져봅니다만 짧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포스트업 이후에 외곽으로 빼줍니다. 네. 오픈 찬스 석점이에요.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피어스 이제 17대17 네, 동점이죠. 네. 자 이것도 시작해요. 네, 근데. 네, 근데 이번 정확히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아까부터 라인 쪽을 주시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기자님이십니다. 정봉영의 석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전을 좀 예, 봐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3점 주셨죠. 자, 이렇게 되면 역전 플레이까지 가능해져서 그렇죠.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양 팀이 한 네, 번씩 그렇죠. 장학수 선수 석점이었고요. 아, 정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봉영 선수의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석점까지. 네. 지금 상당히 정봉영 중... 왼쪽으로 빼주고요. 바운드 패스 이유림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웃넘버 상황 중한별이 외곽으로 빼주고요. 정봉영 석점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빼주고 아 이거는 이제 정봉영 석점이었고요. 네,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 정봉영 선수가 좋은 3점슛으로 분위기 살려가는 정도. 오 예. 자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바디 체킹이었어요. 스피어스 선수가 완전히 넘어져 있고요. 아무튼 뭐 제 주관에 의하면 장면인데요. 지금 더블 파울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예, 스피어스가 좀 정봉영이 됐죠? 목포대 혹은 조선대에서 예, 선수장을 했던 선수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 선수. 예. 자 지금 혼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솔레이션 같은 조건은. 그렇죠. 또 이 장면 유림 선수가 바짝 버티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걸 또 어렵게 성공을 시켰죠. 방법으로 좀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지금 뭐 SK나이츠 감독이 문경은 그렇죠. 감독이 트레이드 맡고 있는데 네. 3점 들어갔습니다. 옥범준이 그렇죠.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몸이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상당히 치열하죠. 네. 네. 김상훈 어쨌든 제우스 팀은 자, 조금, 다시 한번 네. 3점 조건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옥동석의 네. 3점 낸 걸 다시 한번 뺏어내고 있는 저런 동작은 좀 아쉽죠. 예. 골 밑쪽 이종렬 들어갑니다.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 밑에서의 집중력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컨택이 많거든요. 골 네. 밑에 있다 보면. 예. 자, 더 이상은 이쪽으로 빼주고요. 옥범준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아, 네. 부상 투원의 옥범준. 네. 점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상당히 제우스 쪽에서 분위기를 빼앗기. 박장성 네.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골 밑. 들어갑니다. 아, 장학수의 득점. 네. 아 이거는 아, 이제 네. 그 전 그렇죠.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도 뭐 쉽게 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봉영. 그죠? 샷클락 7초. 득점 인정 반칙은 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밟아서 자유투를 얻어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두 명의 선수가 코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빠르게 장학수 돌파합니다. 22초 남은 상황 들어갑니다. 5초. 오늘 경기 결과는 정봉영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55-55. 이제 1초 남으면서 1자로 서 있는 스피어스. 예, 작전은 짜고 나왔죠.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연장전으로 저희가 그렇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승부를 하느냐 또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장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게임 이제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스피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범준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그렇죠. 부상 톤을 보여주고 있는 오범준. 자, 수비 역경 리바운드를 좀 손쉽게 활용을 했어요. 파울. 오범준의 3점 이후에 그렇죠. 여기 아무도 없었죠? 네, 너무 쉽게 리바운드. 네, 그렇죠. 네. 6초 남겨두고 오범준이 돌파를 시작해요. 3명 사이 성공합니다. 오범준의 득점. 그렇죠. 네. 경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피어스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기 리듬 지금 잘 반면에 제우토는 너무 정공영적으로 그렇죠. 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김승우의 네. 석점 슛이 들어가면서 네. 59-58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예. 자,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스피어스. 예. 스피어스는 무조건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네. 제우스는 예. 빼서 놓고 공격을 파워 작전을 좀 파워 작전을 써야겠죠. 자, 꺼져가던 이 승리의 기운을 김승우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네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 지금 스피어스가 정봉영만 막하고 있었어요. 네. 59-58. 10초. 그렇죠. 이제 아이솔이 되겠죠. 예, 세팅을. 자,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후격권은 스피어스 쪽. 결정적인 2구. 네, 2구도 여유 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63-59. 정근영이 잡았습니다만 결국 스피어스가 연장 접전 끝에 제우스를 63-59로 제압을 하면서 HOT가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4강전에 진출. 네.